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이권희 차장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일단 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섹터별로 종목별로 이제 급등락이 나오는 현상이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, 일단은 최근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섹터는 자동차 섹터로 보이고 있고요.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의 배경은 결국에는 전기차의 확대, 뭐 판매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 뉴스를 보면 뭐 BMW든 뭐 벤츠든 여러 이제 그 고급 차량부터 시작해서 GM, 포드 다 지금 결국엔 굉장히 합작사를 이제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지금 전기차 생산을 늘리고 있는 중인데, 뭐 간밤에 테슬라도 이제 시간외로 지금 뭐 상승하고 있지만 결국엔 실적이 호실적이 생각보다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관련해서 이제 저희 이제 2차 전지 뭐 소재 뭐 장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세트 업체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아실 테고, 그 관련해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지금 투자 확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장비주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올 초에도 이제 장비주들이 좀 일부 좀 랠리를 보이다가 지금 또 수그러들어 있는 상황인데,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인 수주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전방 산업이 이제 어차피 투자 확대 일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 있는 상황이지만, 그 안에도 보면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높은 회사들도 있고 생각보다 낮은 회사도 있고 영업이익률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들을 좀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관련 종목들을 보면 뭐 원익 P&E, 뭐 PNT, CIS, M+, 유일 에너테크, 원준, DA테크놀로지, 뭐 NS, 대보 마그네틱, 이노메트리 여러 이제 그 외에 또 종목들이 있는데, 지금 이제 점점 종목들이 한 뭐 10개 종목 이상 이제 늘어나는 있는 상황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은 원준이라는 종목인데, 결국 2차 전지 양극재 및 열처리, 양극재 및 음극재 열처리 장비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 현재는 이제 주로 양극재 관련된 열처리 장비의 매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음극재는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게 좀 고무적인 거는 이제 양극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극재 비중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데, 음극재가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한 3배 이상 더 크기 때문에 원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이제 양극재가 단가가 낮았다 하더라도 원준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30% 가까이 이제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장비주 중에서는 좀 독보적인 뭐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인정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고객사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, SK 머티리얼즈, LG 화학 등 이제 다수 이제 그 뭐 소재 기업들과 그다음에 그 세트 업체들일 텐데, 일단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주가가 상승 반등한 이유 자체가 뭐 대규모 증설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바닥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는데, 이 증설에 결국엔 참여하는 회사가 원준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증설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, 특히 이제 이런 회사, 이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력은 이제 열처리 솔루션인데, 이 분야를 단순히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장비뿐만 아니라 뭐 전고체 전지라든지 폐 배터리, 요즘에 이제 좀 뭐 이슈화되고 있는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기술도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. 그 외 수소 연료 전지, 뭐 MLCC, 뭐 탄소 섬유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원준도 이런 것들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향후 이제 성장성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하나의 기술 가지고 여러 개의 분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회사들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매수가는 한 11만 5천 원 선, 지금 이제 12만 원이 항상 저항이었는데, 이 부분을 뚫게 된다라고 하면 한 1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장비 업체 원준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목표가는 15만 원, 손절가 1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